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7월 8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최근 보도를 보니까 예전에 제가 뭐 한참 다룬 적이 있었는데 KF-21 엔진 국산화가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정부의 이제 재정 지원으로.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닌데 금년 말쯤에 이제 본격 추진될 수 있다. 업계 쪽에서는 강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참 여러 가지 면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당연히 국방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기업의 수출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국내 정치 상황이라는 부분도 있죠. 자, 박근혜 정부 때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의 어떤 진행 상황을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봤다가 외국 무기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그 가운데서 뭐라고 할까,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발언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어요. 있고 또 미국을 추종하는 듯한 정권 초에, 뭐 정권 초라고 해봤자 2년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미국과 각을 세우는 친중적인 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과 또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던 국방과학 기초 분야의 투자. 예. 그래서 이걸 국산화를 되돌리기가 진짜 어려웠다. 여러 번의 시도들이 있었어요. 다른 방향으로 관련은. 그래서 그간에 소위 문재인이 이야기해왔던 되돌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부분이 실현된 부분이 있어요. 이걸 되돌리려고 하면은 거기에 엮인 게 너무 많고 그간 누적된 성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죠. 윤 정부에서. 윤 정부의 전체 이제 국정 스케일, 국정 이제 과제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KF-21은 사소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뭐 김건희의 안이나 천공의 안이나 이런 것보다 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거기다가 미국과의 관계가 바뀌는 부분, 악화되는 부분까지 가미돼서 이쪽으로 갔다. 자, 그렇게 되면 F-35 추가 도입하려고 했던 건 지금 진행 중이죠. 그리고 항모, 문재인 정부 시작했던 항공모함 보유권을 엎으려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가당착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우왕좌왕이고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보도 내용을 기본으로 몇 가지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다른 기회에는 또 뭐 다른 부분도 이야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볼게요. 7월 7일 어제 나온 기사죠. 여기 보면은 엔진 3조 원을 투입해서 국산화를 시동을 건다. 3조 원이라면 당연히 양산이 포함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때까지 투입된 비용, 국방연구과제, 엔진 관련된 부분을 제가 쭉 살펴왔거든요. 이러면 소개드린 바가 계속 소개 들어갔었죠. 세계 7번째 보유국이 된다. 뭐, 이거 터보팬 엔진 기준으로 한다면, 이건 저런 거는 좀 이렇게 뭐 장난스러운 어툰 것 같아요. 많이 쓰는 좀 식상한 표현이죠. 뭐 누리호 7번째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그거보다 좀 의미가 좀 퇴색되어 있죠. 왜냐하면 터보팬 엔진이라는 거, 제트 엔진이라는 것이 여러 층위가 있잖아요. 미사일에서 들어가는 뭐 해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일회용으로 쓰고 많은 그런 엔진이 있고, 민항기처럼 뭐 수십 년 써야 되는 엔진도 있고, 전투기 엔진은 어떤 특성을 부여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마케팅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근데 핵심적인 것은 KF-21의 엔진 국산화 시동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를 거부할 수 없는 힘이었다. 근데 뭐 KF-21 초도 양산물을 줄이려는 시도까지 있었잖아요. 자, 엄청나게 복잡한 이슈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만큼 다 설명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이 정권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제가 제목에서 적었지만 엔진을 국산화한다는 것은 의미가 남달라요. 자, 수출할 때 미국이 딴지를 건다? 왜 딴지를 걸까요? 일단 그것부터 생각해 볼까요? 여기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런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에다가 우리가 무기를 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애매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무데나 무기를 판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파트너가 미국이 원하는 파트너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들은 그걸 모르고 적었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파는 것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우리 지금 군사 무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전쟁을 이야기하고 남을 죽이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SNS가 발전해서 국민들이 세태에 대한 이해도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 시점에. 그 말은 감히 못하는 거죠. 미국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우리가 하고 살 때, 미국이 틀어막으면 우리는 우리의 주력 전투 자산인 항공기 생산 못한다. 그게 문제예요. 미국이 원치 않은 전쟁을 우리가 할수 있다. 단극화 세상에서 다극화 세상으로 움직일 때 당연한 귀결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미국과 상관없는 전쟁을 할수 있어야 돼요. 중국과 상관없고 러시아와 상관없는 전쟁을 우리가 할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항공기 엔진의 자립화가 필요한 거예요. 수출의 제약, 그말 이전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이게는 이제 옛날 삼성 항공 시절부터 해서 OEM으로 생산을 많이 해왔죠. 국내 이제 수입, 전투기에 들어가던 모든 엔진들을 이게 조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품이 조금씩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발전되어 왔고, 그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넘어간 거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래 두산 중공업이었고,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대형 원전을 필요한 부품들을 주요 부품들 생산하는 곳이에요. 자,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복합발전소, 즉 가스로 천연가스로 돌리는 발전소, 일명 복합발전소죠. 거기에 필요한 발전용 터빈 엔진을 국산화를 처음 시작했죠. 자, 그 과정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보통 전투기 엔진을 개발한 후에 훨씬 덩치가 크고 출력이 큰 이제 발전용 터빈 엔진을 개발했는데, 그게 이제 대세 나라밖에 안 되죠, 세계에서. 우리는 전투기 엔진 개발 전에 그것부터 개발한 거예요. 거꾸로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계, 거기에 필요한 소재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자, 그래서 큰 그림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가는 그림이 옛날부터 그려졌던 거고, 지금도 그 과제를 같이 수행하게 될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자, 보도 내용 볼게요. 이거는 이제 아마 KBS 보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윤석열 정부하고 관계가 엄청나게 매끄럽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카이 사정이 바뀌었죠. 한달 정도, 한두 달 정도 있다가.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KF-21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고위직 관련자, 전문가들을 다 쫓아냈죠. 그렇지만 그게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은 걸로 봐서는 부정비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카이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카이발 부정비리 사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전현희 의원 그 건과 똑같아요. 뒤져도 뒤져도 그 어느 정부 부처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부 행태를 봤을 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침소봉대를 했으라도 밀어붙였을 거예요. 그게 없어도 깔끔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나가는 고위직을 에게 직장을 준 곳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현 정부하고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근데 결국 거기에 지금 진 셈이에요. 이렇게 이 분야에서 국한대에서만큼은 그만큼 당위성이 깨고 세고 준비가 많이 되어 왔던 거예요. 이 길이 아닌다면 이 길이 아닌다면 다르게 갈 방향이 없는 거. 예, 그 과정에서 항모 건조에 반대했고, 지난 정부에서 딱 선을 그었던 F-35 추가 도입을 했던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미국계 방산업체에 대해 손을 들어줬던 이 정권 입장에서 이렇게 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정치 외교적인 문제까지 들어있다고 봅니다. 예. 그만큼 기본적으로 돌리기가 어려웠다. 너무 많이 기울어졌다.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겼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목표는 뭐냐?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보다 성능이 우수한 엔진을 만드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정부에서 하겠다고 했다. 올 연말에 과제로 도입할 것 같다. 이게 이제 3조 원짜리 그 이야기입니다. 양산을 포함하는 거죠. 아마 머리 좋은 분들은 계산하면은 우리가 몇 대까지 하려고 하는지 나올 거예요. 이것도 뭐 1차 양산이고 2차 양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상당한 양이 생산될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이 이제 연구 개발 과제를 보면은 엔진, 기초 연구 개발 과제를 보면 보통 몇백억 단위예요. 3조가 들어갔다?
이거는 양산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이제 달성 목표 기일이 언제냐? 이때까지 KF21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부터 지금 양산까지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사는 거잖아요. 방사청에서 기간이 빨라졌으면 빨라졌지 틀린 게 늦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30년대 초반 아마 30몇 년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 거 같거든요. 1차 목표는 뭐냐? 정확하게 이 양반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F414 엔진은 안정성이 강조된 엔진이에요. 출력보다 93년부터 생산됐어요. 안정성이 확보된 엔진이에요. 이거 우리가 추가로 많이 구입해놨죠. 이제 KF21 초도 양산분에 그것도 줄였다 늘었다 하면서 원래 약간 다시 늘어진 상황이죠. 여러 가지 지금 갈등 요인이 있어요. 자, 이 엔진은 우리가 초도 양산분에만 활용하기 위해서 들여오는 엔진이에요. 원래 들어올 때부터 이 이후는 국산화에 대한 생각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예, 이 초도 양산물의 이 엔진은 그러니까 KF21 중에 성능이 가장 떨어지는 거예요. 이 엔진의 목표, 이게 이제 5세대도 아니에요. 4.5세대죠. 이 기체의 목표는 뭐냐?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F4 팬텀이나 F5 제공을 대체하는 용도예요. 그럼 차고 넘치죠. FA50만 해도 차고 넘칠 텐데 그걸 KF21로 교체하는 거니까 차고 넘쳤던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단계적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고급 기술을 개발할 수 없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관측 같은, 군사 전문가들이 또 있기도 했었죠. 자, 이게 1차 목표다. 그럼 이 말은 뭐냐? 2차 목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F414 엔진은 안정성이 강조되고 좀 오래된 엔진이에요. 우리가 일부러 그걸 골랐다고 봐야 돼요. 자, F414 엔진을 골랐다는 것은 그 크기, 왜냐면 기체가 크기 기반을 해서 디자인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엔진이 들어가는 엔진 룸이 크기가 정해졌다, 고정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향후 우리가 추가로 개발할 F414 한국형, 내지 추가로 개발될 차후의 엔진들도 크기가 이게 맞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KF21 설계를 제대로 뜯어 고쳐야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했다는 것이고, 이게 이 정도 크기면 충분히 확장성이 있다. 향후 더 고출력의 엔진이 들어가도 괜찮다. 또한, 그리고 FA50도 로우급으로 상당히 오래 쓸 것이고, 수출 시장에서도 괜찮고, 연습기로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죠? 그 FA50도 F414 엔진을 쓴다는 거예요. 자, KF21용 엔진을 개발하면 여러 그레이드가 나오겠죠. 초창기형부터, 향후, 성능 개량형. 또 다음 그레이드형도 나올 수 있어요. 훈련기 목적이 적절하게. 그러면 그 FA50 엔진도 국산화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양수겸장인 거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무인기 개발하는 거. 무인기 다양하게 있죠. 그리고 우리가 헬리콥터 엔진 자체 개발하는 거, 국산화하는 거. 그거는 터보 프롭이지만 기본적으로 제트 엔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터보 프롭 엔진도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시에 진행 중이에요. 기본적으로 제트 엔진을 바로 바꾸지는 못해요. 터보 프로브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본 기술은 비슷하다. 자, 처음으로 제트 엔진을 만든 우리 입장에서는 동시다발로 만행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해왔다. 자신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 이야기는 가자 하면 간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3조 원 이상 투자가 될 예정으로 있고 엄청나게 큰 거죠. 이건 당연히 양산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고. 제가 봐서 수백 대 정도가 생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규모의 경제가 돼요. 자, 국제 여건이 여러 가지 바뀌는지요. 미국이 수출 금지까지 하는데, 이때까지 OEM으로 좋은 가격을 줘서 가성비 좋은 엔진을 좋은 품질로 개발해서 팔던 회사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들이, 우리 달라진 외교적 여건으로 그런 수주가 다 떨어졌다? 우리 엔진만 만들어야 된다. 그래도 먹고 살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업이니까. 자, 그만큼 많은 수량을 생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그죠? 미국 애들이 언짢아다 이러면서 자기들 OEM 주던 거다 잘라도 KF21 수요만 해도 충분하다. 그외 파생형,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무인기용, 헬리콥터용만 하더라도 우리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 그리고 더 나은 성능으로. 미국 주도의 단극화 사회가 아닌 다극화 멀티폴라 세상이 되게 되면은 우리의 수요층은 충분히 생길 만큼 우리의 품질은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이제 F414 엔진이거든요. 이게 이제 KF21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놨어요. 여기 이제 보면은 F414 엔진도 FA50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보다 출력이 조금 떨어져요. 이것도 이제 93년에 만들어졌으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30년 된 엔진이에요. 자, 이거 사골 엔진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검증이 된 엔진이에요. 자, 대표적인 게 이제 FA18이 들어가죠. 호넷에. 근데 FA18보다는 KF21이 훨씬 가벼워요. 그래서 일단 FA18보다는, FA18이 지금 무겁다는, 그 기동력이 둔하다는,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KF21은 그 기본 엔진만으로도 훨씬 다른 기체가 된다는 거예요. 가볍기 때문에. FA50은 한개 들어가죠. KF21은 두개 들어가고, 그래핀 한개 들어가요. 이게 한개 44억이에요. 한 기가. 제가 마지막 파악한 게. 그럼 두개 들어가니까 88억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헬리콥터나 비행기에서 엔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20% 되거든요. 자, 그 얼추 그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KF21 가격이 뭐 600억, 800억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자, 추력은 14,770파운드고 애프터 버너를 하게 돼서 배기가스가 나올 때 기동을 이제 이륙을 하거나 전투간에 최대 출력을 쓸 때는 배기가스에다가 다시 연료를 투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료 소모가 엄청나게 증가해요. 그렇지만 출력은 더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 출력이 22,000파운드, AB 출력과 기본 출력은 44,000, 죄송합니다. 14,770파운드. 이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 그리고 빨리 좀 해야 되겠네요. 동그라미를 제가 해놨는데, 앞에도 보면 여러 가지 바람개비들이 있죠. 뒤에 바람개비 있고, 두 쌍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제트 엔진의 터보 제트 엔진의 코어라고 할수 있는 부분, 핵심. 앞에 부분은 뭐냐? 오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 내용은 공기를 압축하는 역할을 해요. 압축 공기가 싹 밀려 들어와요. 자, 그러면 그두 번째 두 개의 날개, 두 개의 이제 프로펠러가 보이지 않습니까? 바람개비가. 저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에 압축된 공기 앞에 1차 꾸르미에 바람개비에서 압축한 공기에 연료가 투입되면서 폭발을 하게 돼요. 그 폭발된 가스가 강력한 힘으로 뒤에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를 돌리게 돼요. 저기에서 이제 출력이 나오는데요. 일부 출력은 뭐냐? 바람개비를 돌려서 앞에 압축하는 터빈들을 돌리는 거예요. 바람개비를. 그리고 나머지 출력은 반작용을 통해서 뒤로 뿜어져 나가면서 비행기 앞을 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친 이유는 저기가 온도가 제일 높은 데예요. 저기 들어가는 날개들이 엄청나게 강력한 1000도 이상의, 1000도씨 이상의 온도를 받아요. 저게 현재로 봐서는 제트 엔진 기술도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만들어진 거잖아요. 오래된 기술이에요. 어디서나 설계는 다할수 있어요. 이제는. 뭐한 80년 된 기술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핵심은 소재 기술이에요. 저 열을 견뎌야 돼요. 예, 미사일 같은 걸 한번 쏘면 뭐 일회용이잖아요. 근데 이런 비행기는 떴다 내렸다 떴다 내렸다 뭐 몇십 년 쓰잖아요. 그래서 이 내구성이 중요한 거예요. 또 사람이 타는 거고. 그래서 온도에 대한 저항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잘 모르시겠지만 오토바이 엔진 같은 경우는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게 있죠. 공랭식이. 대부분 순행식이지만 공랭식은 약점이 뭡니까? 고 RPM을 못 써요. 왜? 엔진 온도를 식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녹아붙으니까. 똑같은 게이 제트 엔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엔진에 가장 열을 많이 받는 저 부위가 열에 대해서 많이 견뎌내게 되면 같은 크기 엔진을 가지고 더 많은 출력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온도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더 퍼부어서 더큰 속도를 낼수 있다는 거예요. 출력을. 그리고 같은 값이면은 거꾸로 적용하면은 훨씬 적은 연료를 가지고도 같은 속도를 내서 출력을 낼수 있다. 자, 효율이 상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진은 그런 여지가 많은 엔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목표가 F404 엔진 급의 엔진을 만들겠다. 이보다 나은 엔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소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네.
자, 이 이야기 언제 나왔느냐? 처음으로. 자, 문재인 정부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강은호, 마지막 방사청장인 강은호가 이야기를 해서 22년 5월 4일이면은, 자, 22년 5월 17일이 윤석열의 취임일이죠. 그때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큰 계획이 있는데 이대로 하자! 라고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게 결국 2년 만에 된 거예요. 이 의미가 남다르다는 건데, 여러분. 윤 정부는 처음에 이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부정했죠. KF21조차 부정했잖아요. 부정비리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국민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아직도 준비도 안된 것을 됐다고 다 이야기했고 시험비행한다고 그랬다. 예? 그러면서 뭐 처녁이 첫 조립기 시제 나올 때도 사진만 찍고 뒤에 가서 다시 다 분해했다. 이런 게 중앙일보 보도에 나왔었잖아요. 자, 그때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KF21 엔진 독자 개발 도전했는데 할수 있었다는 거고 수많은 정부 과제, 여러 가지의 정부 과제들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외교적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는 이미 F-404 엔진을 대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즉 대치2부터는 우리 엔진, 국산 엔진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2030년대 되면 6세대 전투기가 나오잖아요. 미국이 지금 천명 했잖아요. 될수 있을지 안될 수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당시 강은호 때만 하더라도 2030년대 중반 내지 후반에 6세대 전투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6세대 전투기의 핵심은 뭡니까? 옆에 다른 무인기들하고의 공동작전을 한다는 부분이 있고 전술적인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5세대적인 스텔스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에 덧붙여서 두 번째는 엔진이 슈퍼크루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애프터버너를 쓰지 않더라도 초음속으로 날을 수 있어야 된대. 마하 2, 3으로. 그러면서 항속거리가 보정이 되어야 된다. 즉 전혀 다른 엔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합 엔진이라는 거죠. 그게 6세대의 엔진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 KF21이 본격적으로 배치되는 것만 하도 지금 20년대 후반, 30년대 초인데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30년대 중후반에 나온다. 그러면 전투기를 하나 개발하면 몇십 년 쓰잖아요. 중복되죠. 그몇년 전에 미국도 발표했죠. F-35가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F-15로 해가지고 잇몸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6세대 전투기에 배치를 30대 초반으로 앞당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KF-21에 당연히 6세대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것들이 설계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엔진도 같이 간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되, 6세대 시장에서 우리 본격적으로 덤빈다. 지금 5세대는 대충 무력하게 끝날 것 같아요. 지금 5세대는 계속 꽃을 못 피우고, 그냥 바로 6세대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KF-21은 4.5세대에서 바로 6세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무인기들은 준비되어 있잖아요. 엔진도 따라 나와야 돼요. 2030년대 초반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KF-21은 5세대, 6세대까지의 개발이 이미 전제된 설계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2년 만에 그때까지 해온 게 버티고 버텨서 윤석열이 한국을 받아낸 거죠. 저 그렇게 감히 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지금 미국에 대한 대미관이 바뀐 부분, 정세가 바뀜에 따라서 그가 크게 플러스가 됐다고 봅니다. 예. 자, 여기 보면 노후 전투기 교체 방안이죠. 이게 뭐냐면 F5하고 F4 팬텀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제가 왜그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사실 근거한 것입니다. 왜? 이걸 대체하는 거가 윤석열이 새 취임도 하기 전에 이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이미 록히드 마틴이 들어와가지고 판을 딱 깔았죠. 즉, F5하고 F4 팬텀을 교체하는 기종으로서 F-35가 처음으로 들이밀고 들어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로급하고 하위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림은 로급은 FA-50, 하위급은 KF-21, 그리고 그 중간으로는 허리를 담당하는 것은 F-16과 F-15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잖아요. 상당히 짜임새 있는 전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KF-21 초도 물량은 고급으로서 바꾸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FA-50이
로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들급으로서 F4하고 F5를 대체한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F35가 밀고 들어온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바뀌면서. 그러면서 4조 원을 거기 쓴 거잖아요. 이번에 엔진 개발에 3조 원이죠. 항모 개발에 4조 원이었죠. 써버린 거예요, 그만큼. 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F-35 최신형 기미는 그게 KF-21하고 중복이 되는 기종이에요. 따지고 보면 신뢰성은 없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는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KF-21이 앞길을 막죠. 업그레이드를 막고 막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욕구에 따라서 또 처음에 물타기 할 때는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팬텀기나 F5 제공호를 대체하는 용으로 또 밀고 들어와요. 예, 정가에 보도죠, 그러더니. 그런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KF-21 엔진 국산화권은 이쪽의 승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윤석열의 패배다라고 보는 거죠. 예. 자, 이 이야기 처음 이제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2021년 아덱스 현장에서 언급했죠. 2030년대 초반까지 유무인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 이게 결국 따낸 거예요. 지금도 보도를 보면은 정확하게 그 뭐랄까 앵커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2030년 대라고 하지 않고 2030년 초중반이라고 언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KBS 보도를 보면 그거나 2030년대 초중반이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봐서는 2030년까지 개발한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는 바로 6세대 엔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흐름이 맞아요. 예. 이대로 되는 거, 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예. 윤석열이 이렇게 딴지를 걸었죠. KF-21 자체를, 프로그램 자체를 불신하면서. 카이 직원들을 범죄자 취급했잖아요. 그 범죄자 취급받아서 쫓겨난 직원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채용했단 말이에요. 고위직 임원으로.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엔진 국산화라는 시점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복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 하나 이야기를 또 들어볼게요. 여기가 많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가 쌓인 게 좀 있다. 저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들 인터뷰를 보면은 국가 기밀에 가까운 정보들이 노출되거든요. 여기 볼게요. 김경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창원 1 사업장. 저희가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엔진은 KF-21급 전투기를 커버하면서도, 이게 엄청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6세대 항공기 성능을 지향하는 첨단 엔진이고, 자, 이것은 뭐냐? 이분이 어떤 설명을 해주고 계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F404 엔진을, G 엔진을, 대체하는 엔진을 개발하는데, F404 엔진과 똑같은 엔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계의 기본 틀은 뭐냐면, 처음에는, 터보젯 엔진이지만 그 설계를 조금 변경해서 기술적 진보 또 말씀드릴 겁니다. 따라오면 바로 6세대 엔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단일화된 플랫폼을 개발할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초기에도 F404 엔진보다는 출력이 더 나올 것이다. 효용성, 항속거리도 더 길 것이다. 최고속도도 더 빠를 것이다. 즉 KF-21에 장착할 수 있는 무장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KF-21하고 마찬가지예요. 4.5세대 설계 다 반영이 되어 있죠. 초창에 4.5세대, 그 다음 5세대 건너뛸 수도 있고 6세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네트워크 전장으로. 이 엔진도 지금 설계되고 있는 틀이 F-404 엔진의 한국 버전이 아니, 카피 버전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은 비슷하겠죠. 크기는. 그래야지 거기 들어가니까 엔진 베이에. 그렇지만 향후 업그레이드까지 고민된 방식이다. 엔진의 형식은 전혀 다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국가 기밀이라고 봅니다. 저는. 자, 이 중에 핵심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800K 내열 합계입니다. 엔진의 출력을 올린다. 그리고 향후 복합 사이클 엔진으로 들어가서 램젯 엔진이 이게 터보젯 엔진하고 같이 섞인다. 여기서 견딜 수 없는 것은 자, 초음속, 극초음속 좋다 이거예요. 그게 미사일이면 상관이 없어요. 녹아 흘러도 상관없어요. 한번 일회용이니까. 그런데 비항공기에서 쓰게 되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 엔진은 수천 시간 사용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1800K 내열 합금 이야기 이때 나온 겁니다. 이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1800K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자, 미국이나 일본이 하는 게 1600K, 1700K. K는 뭐냐면은 절대 온도예요. 275도인가? 화씨로, 죄송합니다. 습씨로 변환시키면 275도로 빼면 돼요. 이 소재가 된다는 거예요. 기존 터보 제트 엔진도 그렇고 향후 들어가게 될 램젯 엔진이나 스크래젯 엔진에도 표면 온도가 이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더 빨리 간다는 그만큼 출력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막그 엄청난 그 온도를 견뎌낼 수 있는 소재는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같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되면은 어디에 쓸수 있느냐? 보통 미사일들은 보통 초음속 운대고 극초음속도 되죠.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로 다 활용이 가능하고요. 누리호처럼 로켓 엔진에 들어가는 재료, 향후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재료, 이런 게다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이런 것들이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있는데 이걸 버린다고 안 하고 외국 무기를 산다고 이렇게 됐다고 온다는 겁니다. 참. 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작년에 나온 이야기예요. 자.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두 번째 부분에 폭발을 하고 그 힘을 받는 부분에 있는 블레이드고 가장 고온에 노출되는 부분이에요. 이 바로 앞에서 압축된 공기하고 제트 연료, 보통은 이제 등유죠. 폭발하면서 강력한 열폭풍이 나면서 이걸 돌리는 거거든요. 자, GE 코리아 이번 1700K가 내일 목표고 일본은 1800K를 달성한 실험용 엔진인 XF9가 있다. 우리가 여기랑 줄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KF-21에 바로 실겠다는, 실용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일본은 자기들 기체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의 KF-21은 4.5세대, 5세대, 6세대잖아요. 이러면은 가성비라는 부분에서 천지 차이 나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완전히 F-35를 추려가면서까지 차세대 엔진을 차세대 기체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가성비가 안 돼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오면. 속도도 우리가 더 빠를지도 몰라요. 자, 이게 보면 CMC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철로 된 합금은 보통 한 1000도, 1100도 C를 넘길 수가 없어요. 예. 알루미늄 같은 경우 600도씨에 녹는다고 해요. 그때부터 녹는 거고 실험실 조건이고 실제적으로는 300도씨 되면 못 쓰는 거예요. 왜? 흐물흐물해지니까 속도도 붙잖아요.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짧은 지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기술은 세라믹을 단지 코팅한 게 아니에요. 합금이에요. 왜냐하면 열이 올라가게 되면은 세라믹이 팽창하는 게 있고 열 받으면 누구나 다 팽창하잖아요. 근데 코팅을 해놨다 밑에 합금도 팽창하죠. 합금 더 많이 팽창해요. 그래서 균열이 생겨요. 금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자꾸 코팅을 다시 해줘야 돼요. 즉, 뭐랄까 정비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어떤 뭐 우리나라 연구원 분 말씀 소개해드리겠는데 지금 하는 것은 뭐냐? 이 합금을 만드는데도 희토류 같은 게 많이 들어가요. 희귀금속이. 그럼 단가가 비싸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합금을 만들 때 사실은 물에다 모든 걸 녹여가지고 그게 섞어서 합금을 만드는데 지금은 분말로 만들어서 약간 3D 프린팅처럼 고체 상태에서 고열로 결합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액체 상태에서 녹여서 섞은 다음에 굳히는 것보다는 훨씬 강도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KF-21 엔진 만들 때는 세라믹 코팅, 그거 지난번에 두산이 우리 발전소용 그 터빈 개발할 때 우리가 확보한 기술이에요. 그 세라믹 코팅 정도만 하더라도 그 내열 소재 그것만 하더라도 이건 이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나올 1800K는 지금 이거 핵심 기술 과제 하고 있잖아요. 산악현 주거와 무기체계 폐기 시험 과제 제한 요청서 1800K급 터보팬 항공엔진 저압 터빈 1800K 이거는 일본도 아까 실험실 수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은 1700K이고. 이러면 그만큼 100도씨 올라갈 때만큼 마다 효율이 2%씩 좋아진다고 해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연료 효율이 2%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목표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이게 기존 방식처럼 세라믹 코팅용인지, 그 코팅 안에도 보면 이렇게 막,
내부에 아까 블레이드 있잖아요. 날개가 아래가 통짜가 아닙니다. 안에 막 공기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막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식히는 안에서 식혀요, 사실. 자, 이 TIT라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터빈 인넷 템퍼러처, 연소실 온도, 자, 가장 높은 온도를 받는 그 기준이에요. 이게 이제 전 세계 엔진 기술의 핵심이에요. 설계는 80년대 기술이기 때문에 뭐 복합 엔진 같은 경우는 다르겠지만 기존 엔진들에서는 다 누구나 다할수 있다고 봅니다. 웬만하면 문제는 소재고 이건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기술이죠. 우리 1800K급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 이게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겠다는 KF-21용 F404 엔진. 지금 F404 엔진이 1800K급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93년도에 개발된 건데 계속 개선됐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 기술은 F404 엔진의 국산화 버전에 들어간다. 당연히 F404 엔진보다 낫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양반이 누구냐 하면 작년에 나온 저기 유튜브인데, 영상인데, 생산기술연구원의 김희준 박사다. 1300도 견디는 합금을 개발하고 있다. 이 1300도시예요, 이거는. 여기다가 이제 아까처럼 K로 하자면 1500, 1600K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답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1700K, 1800K 실험실 수준에서 하고 있다는 거. 이분도 강력한 자신감을 갖고 말씀하세요. 소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제. 그걸 풀수 있는 데가, 해소할 수 있는 데가, 또는 그 수요처가 KF-21용 제트 엔진이고, 그 차후 형태인 복합 엔진, 램제트 스크랩 엔진, 스크랩젯 엔진이고, 우주과학 기술이 바로 파견되는 기술이다. 그래서 흥분되어 있어요, 이 양반이 지금 여기서. 그래서 소결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입자들을 액체 상태에다 녹여서 섞는 게 아니라, 합금을 만들 때, 각자 금속 분말로 해서 고온에서 고체 상태에서 만든다. 인공 다이아몬드 만들듯이. 그렇게 되면 강도가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희토류, 우리가 많이 생산하지도 못하고 수입하게 되면 비싼 희토류 또 무역제재가 걸릴 수 있는 희토류 없이도 훨씬 나은 제품,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이게 이 양말 하시는 이야기예요. 자, 그것은 나중에 무역제재가 걸리더라도, 수출 금지가 걸리더라도, 뭐 기술 제재가 걸리더라도 우리는 KF-21 엔진,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핵심 무기 기술에 탄도탄이든, 극초음속 미사일이든, 우주선이든, 인공위성이든, 거기 들어가는 엔진 부품, 내열 부품을 우리 손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같이 작업을 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뜬금없이 갑자기 사전 준비 아무것도 없이 OEM으로 만들어주기만 하다가 갑자기 KF-21 대체하는 엔진, 그리고 그 이후에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뭐 바보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검증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거보다 더 작은 규모의 엔진을 개발 했고, 거기를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지혜롭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쌓여온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실무자가 이런 거죠. 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내가 미래 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요. 그런 게 여기서도 A에서 들리고, B에서도 들리고, C에서도 들리고, D에서도 들리는데, 그것들이 다 묶여지면은 더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아, 못 가겠구나. 그러다가 국제정세가 삐끗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삐끗하니까 바로 돌아온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데서 윤석열 정부의 그 당위성을 아주 강하게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네. 자, 이것도 옛날에 나온 이야기죠. 5,500파운드, 10,000파운드 엔진을 개발했다. 이제 개발된 것 같아요, 이게. 5,500파운드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뭐냐면 일회용으로 썼던 뭐 혜성에 들어가는 터보팬 엔진 같은 거. 예, 몇분안 날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 개발하다가 지금 그 다음 단계로 밟은 게 5,500파운드 하고 10,000파운드를 했다는 것은 5,500파운드가 성공했기 때문에 10,000파운드가 되는 겁니다. 맞죠?
저 5,500파운드 엔진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 무인기에 들어가는 엔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00파운드는 뭐냐? 터보 무인 정찰용 엔진이거든요. 요거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예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군단급 무인 정찰기. 사관급 무인 정찰기 카이에서 한 거. 그거는 디젤 엔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에서 개발한 그 군단급 무인기, 고고도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진이 지금 수입한 엔진이에요. 그게 터보 프롭 엔진이거든요. 그게 10,000파운드를 국산화했다는 이야기예요. 5,500파운드 됐기 때문에 10,000파운드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자, 여기서 아까 F404 엔진은 애프터버너 없이 약간 15,000파운드 정도 됐었죠. 그 차이 별로 없는 거예요. 5,500, 10,000, 그다음 15,000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애프터버너 Z 엔진의 특성상 애프터버너 하면 20,000파운드 나온다는 거고 그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왜? 소재를 더 좋은 걸쓸 거니까 우리가. 예.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틀릴 수 있어요. 5,500파운드짜리 엔진은 여기 들어간다고 봅니다. 예. 이게 10,000파운드 엔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5,500파운드 정도 가깝다고 봅니다. 크기가 이게 FA50보다 훨씬 작잖아요. 위에 게 쿠스 LW라는 거고 이게 2022년 DX콜에서 처음 공개됐어요. 네. 이때는 문재인 정부가 기획해놓고 갔던 거예요. 행사 자체는 윤석열 정부도 했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공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처음 공개된 거예요. 이건 뭐냐? KF-21이 6세대로 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얄 윙맨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이야기해 준 거죠. 아까 강은호도 5월달에 2020년 5월달에 KF-21 엔진 국산화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엔진 국산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준비하고 있고 6세대 전투기로 간다. KF-21은 준비돼 있다. 이거 보여준 거예요. 이 엔진 한 개짜리거든요. 기체가 작단 말이에요. 5,500파운드면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밑에 것은 가오리 류인데, 가오리라고 내가 불렸던 거 실험할 때, 초기 개발할 때. 요 형상은, 요거는 첩 보존용이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강조된 형상이거든요. 기동력보다는. 이것도 마하 1 이상 나온다고 제가 업계 관계자분한테 들었습니다. 예. 슬슬 글라이더처럼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근데 KF-21과 같이 활동하는 것은 위에, 밑에는 첩 보존용이에요. 크기는 비슷해요. 여기도 엔진 똑같은 거 들어간다고 봅니다. 5,000파운드짜리. 예. 이거 개발했다는 거죠. 이건 조만간 나올 거예요. 윤석열 정부 초기에 들어와서 관련 담당자들이 어버버 하고 있는 거죠. 아,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탄력이 붙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KF-21을 우리의 주력 전투기로 삼았으니까. F-35가 아니고.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눈물겨나 흘렸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본격화될 거고. 요번에 이제 24년 DX 코리아 좀몇달 있으면 나오겠죠. 그런 데서 본격화될 될 거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AI의 강국이에요. AI의 강국. 아까 생산기술연구원 연구자 이야기를 할 때도 그 합금의 조합 비율을 찾는 게 옛날에 실험으로 다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AI로 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 횟수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우리 국민성하고 AI하고 되게 잘 맞아요. 우리 AI 강국입니다. 분명히. 네. 최대 잘 활용하고 있어요, 아주. 자, 그래서 이제 상업적인 부분을 보면은 지금 4.5세대 예, 뭐 이제 생산되겠죠. 그게 원래는 F5 제공호랑 F4 팬텀을 대체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생산되게 될 때에 이제 배치 2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엔진, 거기에는 이제 국산으로 개발된 엔진이 들어가겠다는 것이고, 그 숫자가 상당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근데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경쟁하는 분위기를 도출하고 있거든요. 생산이 많다는 거예요. 즉, KF-21이 우리나라의 주력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미들에는 F-16하고 F-15가 있고, 밑에 F-5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FA50이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시장 경쟁력까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왜? 6세대까지 넘어갈 거니까. 그러면은 6세대가 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무인기들도 수출길이 같이 열리게 돼요. 그럼 거기에 들어간 엔진들,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어차피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터보 프롭하고 터보 샤프트는 되게 비슷해요. 엔진이 같은 엔진이 거의 터보 프롭과 터보 샤프트는 헬리콥터 엔진이죠. 그렇죠? 우리 LAH 그리고 수리용 엔진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인 기동 헬기 그게 들어갈 엔진이에요. 자,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가 된다. 내수로서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게 된다. 그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판 중요한 항모가 등장해야 되고 거기에 KF-21의 네이비형이 장착이 돼야 된다. 자, 항모가 우리가 전력을 위해서 항모를 생산한다, 항모를 보유한다 그러면 최소한 두 척은 돼야 돼요. 두척 이상, 두 척이나 세 척은. 그래야 되면 수백 대 이상이 생산이 된다. 공군용으로도 그 정도 생산이 된다. 더하기 6세대. 앞으로 수십 년간 생산될 것이다. 더하기 세계 시장. 이렇게 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담당자들의 눈에 핏발이 서는 겁니다. 그 기회를 받고 이제 따냈잖아요. 거기다가 윤석열 정부가 결국 넘어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마덱스 2025를 하게 됐을 때 항모가 어떤 모델이 나오느냐. 이게 크다고 봅니다. 자, 항모 첫 세대 모델이 나왔을 때 2021년 정도 마덱스에서 나왔던 모델에는 F-35의 모형이 얹혀져 있었어요. 이걸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겨내고 있어요. 들을 수 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이 덤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중에 보면 1400마력짜리 터보프롭을 개발 중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1400마력짜리 터보프롭이다. 이렇게 되면 LAH에 들어가는 엔진이 1000마력짜리예요. 두 개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수리온에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아파치에 들어가는 거랑 같고, 블랙호크에 들어가는 거랑 같아요. 그게 2,000마력짜리 두 개예요. 근데 미국의 계획을 봤을 때 향후 기동 헬기가 되면은 차세대 기동 헬기에는 3,000마력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1,400마력을 지금 개발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400마력 어중간하잖아요. 물론 LAH하고 크기는 똑같으라고 봅니다. 엔진이. 그래서 LAH를 대체할 수 있다고 봐요. 업그레이드용으로. 그냥 출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현재 2,000마력에서 2,800마력 되는 거니까. 그래서 1,400마력을 콕 집은 이유는 뭘까? 이거에 단독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하게 되면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5,000파운드짜리 터보젯, 그 다음 10,000파운드짜리 터보젯, 그 다음 KF-21용 15,000파운드, 20,000파운드로 가는 거잖아요. 단계적으로 계속 개발하고 있죠. 2,400마리짜리 개발했다는 것은 2,000, 3,000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2,400은 어디 쓰는 것인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1,400이 2,000될수 있고 3,000 될수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국방과학연구소에 가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무인복합형 회전익기예요. 뭐, 예. 여기에 1,400마리짜리 들어간다고 봅니다. 크기가 MD-500 그거보다 좀더 커요. 이거 무인기예요. 예, 이거 조만간 등장하리라고 봅니다. 예, 여기에 엔진 하나 들어가는 곳도 있거든요. 자, 이거는 헬리콥터 동축 반전이 아니고 이축 반전이에요. 앞에는 이쪽으로 돌고 뒤엔 저렇게 돌아요. 사람이 안 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날개가 있죠. 양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요. 무장 장착대도 많아요. 무인기예요. 수직이 착륙 가능해요. 이게 되게 되면은 지금 지금 호위함급에도 헬리콥터가 느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함상용으로 이걸 제작한다면 레이더 붙이고 어뢰 달고 한다면은 다재다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속도도 엄청나게 빠를 겁니다. 이거 형상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헬리콥터지만 헬리콥터가 아니에요. 뜨고 내릴 때만 헬리콥터지 움직일 때는 거의 고정익 비행기예요. 네. 크기도 상당하죠. 무장도 상당히 달수 있어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